안녕하세요. 오늘은 쌈채소 한 바구니 뚝딱하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강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된장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줍니다. 애호박을 볶음밥용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소의 크기는 취향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볶음밥용 크기로 잘게 썰어주었습니다. 양파도 애호박과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으로 가른 뒤 잘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딱딱한 밑동을 잘라내고 얇게 채 썰어준 뒤 잘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양끝을 정리한 뒤 십자로 갈라 잘게 썰어주고 매운맛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잘 어우러지도록 잘게 다져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강된장에 감칠맛을 더해줄 다시물을 만들어줍니다. 물 100ml에 다시마 5g을 넣고 10분간 우려서 다시마물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강된장의 맛을 10배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주인공 황태채를 물에 빠르게 헹궈준 뒤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합니다. 물기를 꽉 짠 황태채를 얇게 쪽쪽 찢어주세요. 찢어준 황태채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볶아줍니다. 황태채의 수분이 모두 날아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식감이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황태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강된장뿐 아니라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천연 조미료가 만들어지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볶아줍니다. 황태채가 볶아지는 고소한 냄새에 나도 모르게 한두 개 쏙쏙 집어먹다 보면 이렇게 황태채가 바삭하게 볶아지는데요. 황태채를 알맞게 볶아준 뒤 한김 식혀주어 분쇄기에 곱게 갈아주면 이 요리 저 요리에 부침성 있게 잘 어울리는 천연 조미료 황태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강된장을 만들어줍니다. 중약불에 달군 뚝배기에 발연점을 올려줄 식용유 한 스푼과 들기름 한 스푼을 넣은 뒤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썰어둔 양파, 대파를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 향신채 삼총사에 맛있는 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표고버섯, 애호박, 청양고추를 넣고 채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채소가 투명해지면 된장 3스푼과 고추장 1스푼을 넣어주고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모든 재료와 장이 잘 어우러지면 준비해 놓은 다시마물을 부어준 뒤 뒤적여 가면서 장을 잘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황태가루 2스푼을 넣어 원하는 농도로 졸여주면 강된장 완성입니다. 저는 쌈장과 비슷한 농도로 되직하게 졸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채소와 함께라면 더욱 맛있는 강된장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